제 컴퓨터라 이게 업그레이드가 좀 어려울 텐데 이게 파워도 못 바꾸고 그래도 그래요 이게 리니지 W 그 사양도 테레 그 컴퓨터에 잘안 나, 아, 컴퓨터에 잘안 나와있어 이게 대리 제일 그게 없어요 호환선이 파워도 6핀 전원선이 없고 막 봐야지 대리마다 다르니까 일반 파워고 잠깐만 예전에 한번 제가 이거 한번 예전에 업그레이드 했던 컴퓨터랑 똑같네요 이 6핀 전원이 없잖아요 파워에 ID 전원도 없어 SATA 전원 3개 6전원짜리 그래픽카드는 못 달고 CPU가 뭐지? 지금 뭐 게임이 안 돌아가나요? 아니면 컴퓨터가 너무 느리나요? 느리다 그러나요? 네, 느리다고. 그냥 게임은 돌아가나요? 계정이? 도보복 하나는 켜고 돌아가고요. 두개 생각하면 도보복으로 돌아가고요. 게임도 안 되고 컴퓨터가 느린 건 SSD 때문에 SSD도 없어 그런 거고 그래픽카드 이거 뭐 620이나 520 같은데 CPU 볼까? CPU i3 아니면 i5 같은데 i5 7500 같아요. 네. i5. 잠깐만, 명확하게 보자. 아. i5 3330. i5 3330이 뭐야? i5 3330? 이거 2500, 아, 3570 밑에, 337, 아, 램은 4기가짜리 2개. 4기가짜리 램 2개. 그러니까 램을 이제, 좀 올려야겠네요. 그러니까 램이 지금 4기가짜리 2개 8기가. 램 하나 뽑아서 8기가짜리 꽂고, CPU는 그냥 그대로 써도 되고, 그래픽카드, 시스템은 그대로 둬도 돼. 그래픽카드만 바꾸면 되는데. 그래픽카드가 무전원 중에 RX 돌아가는 거 해야 돼요. RX가 아니라 RX 50이지. 무전원 중에 이제 리니지 RX 50이 계정 두개 돌리나? 이게 일단 하나는 돌아가니까 이거보다 성능이 이제 한두 배나 3배 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된다고 하니까 이거 빼. 어우. 아, 원터치형 이거 대리 케이스는 참잘 만들었지. 2 주고? 뭐야? 이게 뭐지? 2 주고 같은데? 어디 나와 있어? 여튼, 2 주고 아니면 2 주고겠지. 그것도 바꿔야겠다. SSD 일단 240기가짜리 하나 달고, 그리고, 서멀이 이제 굳어서 쿨러는 타워 쿨러 안 달고 그냥 정품 쿨러 예. 그 델에 달려 있는 쿨러 이거 쓰겠습니다. 정품 쿨러 타워 쿨러 타워 쿨러 안 달고 서멀을 발라서 타워 쿨러를 왜안 하냐면 할 필요도 뭐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달면 좋지만 안 달아도 상관없는 거지. 그리고 타워 쿨러를 달려면 이 메인보드 드러내야 돼. 귀찮아. 지금. 그리고 이 델에 들어있는 정품 쿨러가 아니 델에 들어있는 쿨러가 저기 인텔 정품 쿨러보다 성능이 확실히 좋아요. 훨씬 두꺼워요. 이 방열판이 훨씬 두껍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CPU에 직접 방열판이 닿는 거는 팬이 빨리 돌수록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타워쿨러는 안 그래요. 타워쿨러는 팬이 빨리 도는 거랑 중간이랑 도는 거랑
CPU 온도 차이 별로 안 나요. 그게.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렇더라고. 여튼 이거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타워쿨러가 저기 요즘 나오는 모델이 최대 RPM이 1500으로 이렇게 낮춰져 있는 이유가 빨리 돌아봤자 차이가 별로 안 나. 겁나 빨리 돌아도. 근데 이렇게 CPU에 직접 이렇게 방열판에 닿는 거는 빨리 돌면 돌수록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 우왕 돌면. 그래픽카드가 1050이 하나가 있었는데 좀 찾아봐야겠어요. 일단 이게 내장 그래픽을 활성화할 수 있나? 왜냐면 내장 그래픽을 활성화를 할 수 있으면 그 리니지라는 게임이 사양이 되게 낮다면 모니터를 두 개 쓴다면 1번 2번 듀얼 모니터를 한다면 예, 1번 모니터에는 내장, 2번 모니터에는 외장을 연결을 해요. 내장에 연결된 1번 모니터, 외장에 연결된 2번 모니터. 그 내장에 연결된 거는 내장 따라 내장 선호 따라가고 외장에 연결된 건 외장 선호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 이거 뭐야? 왜 이러 왔어?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1번 모니터가 내장에 연결되어 있고 2번 모니터가 외장에 연결되어 있으면 내장에 연결된 건 내장 성능 따라가고 외장에 연결된 건 외장 성능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장 그래픽이랑 외장 그래픽이랑 엔진이 두 개 있단 말이야. 여기 그래픽 카드를 달면 엔진이 두 개 있다고. 근데 외장 그래픽 카드에만 모니터 연결을 사용하면 내장은 놀잖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인식을 잘 못해요. 왜냐면 모니터가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있으면 마우스가 통째로 움직이잖아요. 마우스가 움직이면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여러 대 쓴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네. 내장 그래픽 연결된 모니터에다가 배틀그라운드를 돌리다가 창을 딱 잡아서 찌익 당겨서 외장에다 옮겨봐요. 외장은 RTX 3060이라 그래. 그럼 내장, 듀얼 모니터 쓴다고 했을 때 하나는 내장, 하나는 외장 연결했어. 잡고 외장을 옮기지 않아요. 외장에다가 배틀그라운드 창을 띄우는 순간 겁나 잘 돌아와. 근데 창 딱 잡고 내장으로 옮겨봐요. 안 돌아가.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리니지라는 게임은 사양이 낮잖아. 그러니까 외장으로 연결된 모니터에 리니지 두 개 연결하고, 세 개 연결하고, 그리고 내장에다 하나 연결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다중 작업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중 작업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예. 요즘 뭐 듀얼 모니터 쓰는 사람 많으니까, 다중 모니터를. 그냥 그래픽 카드에 모니터가 여러 개가 연결된다고 해도, 내장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우스도 안 먹어. 이거 왜? 이거 뭐야? 메인보드 좀 이상한데? 뭡니까? 오, 쉣. 잘못 꼽았나, 내가? 아닌데? 이 마우스가 안 먹는데? 마우스 불이 안 들어오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3초 정도 아닌데? 아니, 또, 아씨. 맨 위쪽에, 맨 위쪽 USB 안 먹습니다. USB 와이어스 맨 위에 있는 거 안 먹어요, 지금? 3초 정도 아닌데, 안 먹어요? 예. 네. 참. 맨 위쪽에 USB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부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RTX 3070이나 3060이 모니터 4개를 지원한다고 해서, 모니터 4개를 전부 다 외장에 연결하잖아. 그럼 내장 그래픽 노는 거야. 내장 그래픽 성능, 옛날이랑 달라요. 예. HD 630으로도 4K 동영상 겁나 잘 돌아가요. 제가 쓰는 저기 아수스 노트북이 HD 630이거든요. HD 630인데, 저기 프리미어나 곰믹스로 1시간짜리 영상 렌더링 하잖아요. 30분 만에 끝나요. 아이, 무시할 게 아니야. 겁나 잘 돼. 겁나 쎄. 롤은 롤도 잘 들어가지.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i7 12700은 내장 그래픽 HD 770이야.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연결한 모니터에는 롤 띄우고 외장 그래픽 연결된 모니터에는 배틀그라운드 띄우면 외장 그래픽이 일을 두 가지 안 한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캐드를 해.
그럼 캐드 도면은 내장에 띄우고 배트그라운드 외장에 띄우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유튜브 주식미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보면 요거는 파란색이죠. 이 파란 원래 이 파란색에 이 하드선이 꼽혀 있었습니다. 대기업 보드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색깔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바이오스 초기화를 시켰을 때 공장 초기화 상태에서 첫 번째로 인식하는 사타 포트를 표시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지금 하드가 달려 있었죠. 하드가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파란색이 1번으로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타 포트에 뭐 하드를 갖다가 4개를 껴요. 4개를. 4개를 껴. 4개를 끼면 자, 하드가 4개고 다 윈도우가 깔려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모임보드가 첫 번째로 부팅할 하드를 어떤 걸로 해? 우리가 바이오스 잡아줘야 돼. 근데 못 잡아. 안 잡는다고 해. 그럼 어떡해? 제일 처음에 잡아야 될 게 뭐야? 그게 바로 요 파란색 요 사타 포트입니다. H62 시절이랑 H81 시절에는 이 부분 때문에 되게 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메인보드에서 775 때도 마찬가지고 메인보드에서 첫 번째로 인식하는 사타 포트에다가 윈도우가 설치된 SSD나 하드를 연결해야지만 바이오스가 초기화되어도 부팅할 디스크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안 뜨는 겁니다. 지금도 해당돼요, 이건. 지금도. 요즘 나오는 인텔 10세대 메인보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전세대 메인보드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멀쩡하게 사용하는데 오늘 컴퓨터 켰어. 그랬더니 부팅할 디스크가 없대. 아예 0으로 뜨잖아요. 그리고 검은색 화면에 0으로 뜨잖아요. 그러면 바이오스가 풀려서 내가 이제 첫 번째로 설정해 놓은 저기 하드나 SSD가 뒤로 밀려가지고 뒤로 밀린 거지 순차적으로. 그래서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하드나 SSD가 부팅 순서 1순위로 잡힌 거야. 그러니까 그 경우는 뭐냐면 지금 말하는 메인보드가 1순위로 잡고 있는 이 파란색 이 사타 포트에다가 윈도우가 설치되지 않은 하드를 연결을 하고 강제로 바이오스에서 1번으로 잡은 거죠. 근데 바이오스가 풀리니까 예, 순서가 뒤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컴퓨터 업자들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자꾸 컴퓨터 업자도 갑자기 부팅이 안 돼. 그럼 바이오스 들어가서 부팅 순서를 바꿔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런 식으로 수리하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지. 그 바이오스 풀린다는 거거든. 바이오스가 풀려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왔잖아. 바이오스가 풀렸을 거야. 컴퓨터가 잘 사용되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가져왔으면 원래는 그 사람이 그 컴퓨터가 설정해 놓은 바이오스대로 되다가 바이오스가 풀려가지고 이 부팅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안 되니 가지고 왔잖아. 근데 그걸 다시 바이오스에서 부팅 순서를 바꾸면 어떡해. 그 쓰레기 같은 그 수리 방식이지. 근데 유튜브 보는 애들은 이제 그게 잘못된지를 모르더라고. 그냥 아 이거 바이오스에서 부팅 순서가 바뀌었네요. 요거 바꿔주면 됩니다. 요렇게만 요렇게 말해도 걔네들은 그게 그런가 보네 라고 판단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맨날 유튜브에 그게 맞고 그게 이제 정상이고 그게 문제가 없는 방식이라고 수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유튜브 보는 애들은.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는 애들은 항상 좀 무시를 하고 그냥 어서 걔 엿도 모르는 애들 영상 몇 개 쳐보고 와가지고 헛소리 찌찌 내뱉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의 전원을 켜는 것도 그렇고 저런 오디오의 전원을 켜는 것도 그렇고 전구를 켜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좋다고 해도 하드웨어적인 방법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소프트웨어적인 적인 방법보다 좀 더 미세하게 조절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아 이거 무선 랜카드도 있네요. 네. 무선 와이파이도 되는 겁니다. 이런 컴퓨터는 아깝지. 지금 맨 위쪽에 USB가 안 되는 게 약간 에바인데 여기가 안 되는 거 여기가 위에 맨 위에 약간 에바인데 지금 세 번째 것 같아요. 약간 깜빡깜빡거리면서 되긴 돼. 안 먹어. 잘 안 먹습니다. 아, 이 후면 USB가 뭐야? USB 꼽으니까 왜 이래? 야, USB 꼽으니까 모니터 깜빡이요? 아, 이거 이 USB 쪽에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쇼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일단 이 두 번째 거는 상관없고 맨 위에 아까 이거 맨 위에 일단 쓰지 말라 그러고 이 맨 세 번째 것도 약간 불안하다고 말해주겠습니다. USB가 USB 포트가 이게 날아가는 경우는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방열판 어디 갔습니까 이거? 아 참 환자 이거 방열판 있어야지 같은 사이즈 찾아봐야겠다. 다른 메인보드 떼었습니다. 고장난 거 맞나? 좀 더 큰 거, 두꺼운 거 달아주고 싶었는데 찾기 귀찮습니다. 예. 어? 잠깐만 저기 뭔가 있는데? 더 두꺼운 게? 그냥 이거 달겠습니다. 예. 이것만 달아도 충분하니까 대컴퓨터의 그 일체형 고정 이게 나사를 안 박아도 돼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이렇게 딱 꼽으면 끝입니다. 약간 대리 이런 거 좋아. 대리 케이스가 삼성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디테일해. 여튼 그래픽카드 달았습니다. 이 그래픽카드가 저기 호환이 잘 안 돼. 예. RX50 아니라 1050이에요. 예, 수리를 한 건데 수리하는데 겁나 비싸. 이게 외장이에요. 이게 내장이고 뜨나? 아 내장에만 뜨는데 외장이 안 나오는데 이거 내장 우선인가? 설마 자동으로 활성화 돼 있는 건가 이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제가 올린 영상 보세요. 내장 우선 외장 우선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출력이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RX550 2기가 모델인가? 그렇죠. 어? 왜 인식 못 해? 이거 뭐야? 이거 새 건데 인식 잘 되는 건데 인식을 안 하네? 환장했네. 아 이거 내장 우선인 그 메인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인식을 하고 있잖아. RX50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드라이버 설치를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인보드는 내장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메인보드의 바이오스에서 내장 그래픽이 나오게끔 설정을 했을 때 설정을 하게 되면 그래픽카드가 꼽혀 있어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으면 그래픽카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 나와요. 내장만 나와요. 이걸 내장 우선이라고 이제 제가 부르거든요. 바이오스에서 메인보드 바이오스 내장 그래픽을 항상 사용하겠다고 설정을 하지 않으면 외장 그래픽만 나오죠. 외장 당연히 외장 그래픽만 나오죠. 외장 그래픽 꼽았으니까. 근데 바이오스에서 나 외장도 나오게 하고 내장도 나오게 하고 두 개 다 쓰고 싶어. 그래서 설정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뭐 에즈락 같은 보드는 그 내장 그래픽을 활성화 시켜도 외장만 나옵니다. 예, 내장 안 나와요.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를 깔면 나옵니다. 내장 그래픽 인텔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를 깔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런데 기가바이트나 아수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12세대는 거의 다 그래요. 내장 그래픽으로 활성화 시키잖아요. 활성화 시키잖아. 그러면 갑자기 멀쩡하도 외장이 안 나오고 내장만 나옵니다. 그리고 외장 그래픽 드라이버를 깔면 외장에서 나와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컴퓨터 수리점에 갔는데 이렇게 내장을 우선으로 잡는 그러니까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으면 출력이 안 되는 메인보드가 있어요. 예, 이렇게 델 컴퓨터나 뭐 인텔 11세대, 10세대, 12세대 메인보드에서 내장 그래픽을 활성화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외장 그래픽 카드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안 나오니까 내장만 나오잖아요. 지금 내장만. 예, 수리점 갔더니 외장 그래픽 카드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여기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사람은 외장 그래픽 카드 꼽을 수 있으니까 외장 그래픽 카드에만 꼽을 거 아니야. 내장에 안 꼽을 거 아니야. 여기만 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니터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지. 내장에 연결 안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수리점에서 이거 메인보드 교체해야 된다고 사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RX50 잡혀 있죠 지금. 이거를 지금 그 드라이버는 잡혀 있는데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설치하잖아요. 그럼 빵 하고 나옵니다. 이거 딴 데 가져갔잖아요. 그럼 100% 이거 메인보드 고장이라 그래. 아니 외장 그래픽카드 꼽아도 안 나오잖아. 외장에서 안 나오잖아. 외장 그래픽카드 꼽으면 내장에다가 연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그거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 그냥 외장 그래픽카드 꼽으면 당연히 외장에만 연결한단 말이야. 근데 드라이버 까기 전까지 안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수리점 가봐. 일반 수리점. 그럼 외장 그래픽카드 꼽았어. 뭐 1050이나 무슨 뭐 1660이나 아무거나 꼽아. 드라이버 설치되기 전까지 안 나오잖아. 꼽아도 안 나오잖아. 꼽아도. 그 메인보드 나갔다고 그러는 거지. 보통.
메인보드, 근데, 아유, 이 메인보드는 지금 나오지도 않고 구하기도 힘든데, 그냥 새로 사세요 하고 i3 견적서, i5 견적서 나옵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다 되니까, 예, 내장, 외장 다 나오잖아요. 이건 내장 그래픽, 활성화, 기본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메인보드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인 메인보드는 내장 그래픽이 활성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에,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 같은 꿈은 내장이 안 나오지, 이게. 안 나오지. 그냥 이런 혼란이 없는데, 이 메인보드는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는 거야.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아. 주식용 다중 모니터 구성으로 내장 그래픽으로 활성화를 많이 시켜본 사람만 알아. 왜냐면 어떤 보드는 내장 우선, 어떤 보드는 이렇게 외장 우선, 또 이렇게 내장 우선인 보드도 혼동되는 경우도. 저도 제일 처음에 이거 보고 그 그래픽 카드 불량인 줄 알았다니까요. 요 가운데 요게 내장이에요. 요게 내장. 요게 내장 그래픽이고 요거 외장 그래픽이에요. 네. 근데 이 컴퓨터가 뭐냐면, 대기업 컴퓨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설명 복잡한데, 내장 그래픽이 항상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 카드를 꼽으면 내장이 안 나오잖아요, 원래.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인보드는 내장이 항상 활성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 카드를 꼽아도 지금처럼 내장이 나옵니다. 뭐, 활성화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외장 그래픽 카드 꼽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고 방식이 외장 그래픽 연결하잖아요. 외장 연결하잖아요. 근데 이 메인보드는 이런 종류는 외장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 카드의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으면 빵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꼽으면 안 나왔잖아요. 근데 드라이버를 딱 설치하면 이렇게 빵 나오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면 그래픽 드라이버 없잖아요. 중요해요, 이거. 그래픽 드라이버가 없어. 그러니까 외장, 봐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장이 안 꼽죠. 모니터 하나만 쓰니까 외장에 꼽을 거 아니야. 외장 그래픽 갖다 꼽으면 당연히 외장에 꼽겠지. 외장에 꼽고, 꼽았는데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화면이 안 나오죠. 내장에 나오고 있는데 내장에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그냥 컴퓨터 계속 껐다 켜고 수정 갑니다. 수정 가면, 그래픽 카드 꼽아도 인식을 안 하죠, 당연히. 인식을 안 하지. 그러면 메인보드 바꿔야 된다, 그런 거야. 드라이브로 내장에 나오고 있는데 내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연결을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윈도우 새로 설치하실 때 내장 외장 두 개 다 동시에 다 꼽고 컴퓨터 부팅시키고 윈도우 깔아야지만 이렇게 혼란이 없어요. 네,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드라이버 깔기 전에는 이 보드는 안 나옵니다. 네, 이거 다른 데 가면 100% 이거 사기쳐. 이거 메인보드 받았다고. 이거 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듀얼 모니터로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 모니터는 내장 그래픽이고 여기 있는 모니터 외장 그래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 모니 여기 있는 일본 모니터에 리니지장을 띄우잖아요. 그럼 내장 그래픽 사용하는 거고 여기다 띄우잖아요. 그럼 여기는 외장 그래픽 사용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리니지를 봐야 3개 키워야 돼. 그럼 외장은 한 3개 키고 내장에는 하나 키면 되죠. 왜냐면 전부 다 외장에만 지금 외장 나오니까 외장에만 연결해 가지고 하면은 내장 그래픽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달려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모니터 두 개를 쓰시라 그래요. 네. 하나는 내장, 하나는 외장. 이해되시죠? 예. 네. 그냥 딸깍이라 약할 것 같은데 안 해요. 나사라로 박는 것보다 더 단단합니다, 이게. 완전 단단하게 고정돼요, 이게. 완전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이게.